입추가 지나면서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푸른 하늘은 높아만 갑니다. 오늘의 소곤소곤 들꽃 이야기는 빨갛게 단풍 들어 가을의 해변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퉁퉁마디 함초 얘기입니다. 퉁퉁마디는 갯벌이나 바닷물이 드라드는 염분지에서 물이 저어 자라는 염생식물로서 맹아죽과 퉁퉁마디 속 한해살이 풀로 소원길을 간직하고 있는 특이한 식물입니다. 수억 년 전의 고생대 식물로 현재까지 진화하지 않은 원시 식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봄에 싹이 터 여름에 진녹색으로 성장하면서 여름과 가을 사이에 연녹색의 아주 작은 꽃이 피며 진녹색이 점점 붉은색으로 변하여 10월에는 가지 전체가 작고 검은 씨로 둘러싸이면서 넓은 갯벌이나 주변 염지를 아름다운 붉은빛으로 물들입니다. 줄기의 높이는 10에서 30cm이며 마주나기한 가지가 많으며 잎은 대화해 거의 보이지 않고 막질의 작은 비늘 조각이 마주 달리고 원줄기는 짙은 녹색이 초가을이 되면 분홍빛이 되고 늦가을이 되면 밤빛이 도는 붉은빛으로 아름답게 변합니다. 꽃은 녹색으로 8-9월에 피며 가지 윗부분의 마디 사이에 비늘잎 겨드랑이 홈 속에 작은 꽃이 3개씩 달리는데 꽃받침은 주머니 모양이고 다육성이며 통통하며 꽃이 핀 후 가장자리가 자라서 날개처럼 되어 열매를 둘러쌉니다. 수술은 두 개이고 꽃 밖으로 나오며 한 개의 짧은 암술대가 있습니다. 열매는 주머니 모양 열매로서 꽃두께에 쌓여 있으며 10월에 검게 익습니다. 줄기의 마디가 원기둥같이 퉁퉁하다고 해서 퉁퉁마디라고 하며 짠맛이 나는 나물이라고 해서 함초라고 합니다. 함초의 함은 짠맛을 의미하는데 소금을 흡수하면서 자라기 때문이고 이명으로 염각초라 부르며 영어 이름 그래스워터는 함초에서 칼륨이 많은데 16세기 영국에서 이를 채취하여 유리를 제조하는 소다로 사용하여 이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퉁퉁마디의 꽃말은 순화, 영감입니다. 퉁퉁마디는 외국에는 단연생을 포함해 60여 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나라에는 1속 1종만 자랍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염생식물로는 함초 외에 나문제, 칠면초, 해홍나물 등이 있습니다. 함초의 나트륨은 소금처럼 짜고 쓴맛이 아니라 짭조름하면서도 뒷맛이 깔끔하고 계절마다 함초의 맛이 달라지고 수확 시기마다 그 맛이나 염도의 차이가 있는데 8-9월에 채취한 함초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단히 농장에서 재배하면서 다양한 가공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함초는 식이섬유소가 풍부하여 변비 치료와 피부 미용에 좋고 고혈압과 당뇨에 효과가 있는 등 다양한 효능과 풍부한 미네랄로 건강식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온갖 식물에 대해 기록해 놓은 동의보감에도 함초의 기록은 없고 오래전부터 일부 바닷가에서 먹던 함초는 1900년대 민간의학 연구자들이 함초를 약초로 알리면서 우리나라에서 함초 식용이 정식으로 시작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샐러드와 같은 요리 재료로 활용하고 유럽에서는 바다의 콩, 바다의 아스파라거스라 부르며 친숙한 채소로 여깁니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함초를 약초로 대하는데 짠맛의 함초에 또 짠맛의 소금을 더하여 함초 소금을 만들기도 하고 함초 음식을 내면서도 약초 음식이라고 판매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소곤소곤 들꽃 이야기는 바다에서 나는 건강채소 퉁퉁마디 함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